예, 기쁜 안식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옛날에 만약에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거는 실제적인 안식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영생에 대한 표징으로, 상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원한 생명의 안식의 세계, 그 안식의 세계의 특성을 이제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너희가 안식일에는 너희가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이 될 때는 너희가 안식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기원전 4001년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 전 인간들은 2000년이 되면서, 서기 2000년이 되면서 안식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골자는,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6000년이 끝났고 서기 2000년도부터는 너희가 일곱 번째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목적, 너희들의 존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신의 일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영생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로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삶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영원한 세계의 특성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거기에 나타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의, 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2022년도는 안식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안식년과 연결되어 있고, 또 안식년은 결국은 희년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가 나오죠. 말라기. 말라기서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말라기서? 네, 말라기서. 말라기.
자, 이 말락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이랑 같은 단어인데, 실로암이 뜻이 뭐죠?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말라기도 역시 보냄을 받았다. 또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임무를 맡긴다. 그래서 위임식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요 말라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길 것인데 이 위임식을 할 때에 그 기간이 있었는데 위임식은 며칠 동안 했죠? 예, 7일 동안에 성막 안에서 지내면서 위임식을 하고 여덟 번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덟 번째 날에는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7과 8,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였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출애굽한 거는 아비벌 15일 날 출애굽했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언제? 3월 15일 날. 네, 3월 15일 날. 자,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5일 날 도착했으면 몇 달이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두 달이 걸렸죠? 그래서 두 달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도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이제 제3일이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너희가 몸을 정결케 하고 있다가, 셋째 날이 되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언제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죠?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너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요 3일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날삼밤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의 심판에서 나왔던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도 보게 되면은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있다가 물침례를 받으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피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3일 동안의 땅속에서 계시다가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고, 3000년 동안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3000년이 차게 되면 이제 살렘의 왕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서 너희가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요 3일은요, 실제로 요단강 건넌 얘기는 어디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언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아비벌? 며칠 날? 10일 날. 예,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가 10일이죠, 10일. 근데 아담이 범죄한 건 아비벌 10일은 아니고 2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너는 그날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대속물을 주셨어요. 그 대속물을 주신 게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양을 선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양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반드시 목숨이 끊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양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이게 3000년이 지나면 너희가 죽음의 강을 완전히 건너겠는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아비벌 10일. 요거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단은 용서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용서가 바로 2022년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어떻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마시면 어떻게 되겠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흐른다? 길 한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022년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수의 강인데 그 생명수의 강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거는 첫 번째는 번개, 또 하나는 음성, 또 하나는 뇌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수라고 말하면 우리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인데 침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은 성령 보혜사의 그 은혜를 엘리야가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개의 메시지다. 또 등불의 메시지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의 메시지다. 또 태양과 같이 밝은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22년도는 예수님께서 이 명절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럼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여기 강이라고 있죠. 생명수의 강. 우리 이제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 근데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 자, 이 시냇가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요.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하면 유발이에요. 유발. 자, 유발이 뭐죠? 유발? 집사님, 유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유발이 원래 뜻이 뭐예요? 검은 거란 뜻 아니에요? 유발은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자,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유발은 검은 거 타는 자. 피리 부는 자. 또 검은 거 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요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겠죠. 근데 그 시냇가라고 하는 그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린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어. 아담과 선악과 아담이 따먹은 것이 내가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안식일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하셨다. 건전하게 하셨다. 안식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니까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거는 큰 축복인데 이 강가에다가 심겨진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기별을 깨닫게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받게 되면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말라버리죠? 2023년. 예, 2023년도에 말라버리는데, 말라버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버려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가장 두려운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 근데 요 유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뭘 불었죠? 양각 나팔. 자,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양각 나팔. 양으로, 양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양각은, 요 이제 뿔각자인데, 뿔각. 아. 자, 뿔이라는 게 여기 양의 뿔이죠, 그쵸? 아. 자,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아. 그 속에를 이제 다 비워버려요. 아. 그 속에 비워주면 이제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부는 거죠. 이제 그게 양각 나팔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요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여리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환 주간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바로 직전에 두 사람의 소경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고쳐주시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그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면은 여기 앞에 요 양각, 요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게 유발이에요. 유발. 그리고 여기에 나팔, 요거는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여리고성이 며칠 동안 무너졌죠? 여리고성이요? 네. 여리고성이 며칠 동안? 네, 며칠 만에 무너졌죠? 7일. 7일 동안에. 네. 6일 동안은 어떻게 했죠? 6일 동안 돌았지.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째 날은 이 나팔을 불었죠. 몇 바퀴 돌았어요? 네? 몇 바퀴? 일곱 바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요 7일간의 행적은 사실상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7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15년 또는 2016년, 그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015년도는 이제 보름달이 뜨는 해, 30년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2015년도에 이제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리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하실 때에 두 소경의 눈을 이제 뜨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에게 위임식을 했거든요. 근데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여덟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의 위임식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머리에다 뭘 붙죠? 기름. 예, 그 기름에 뭐라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서. 네? 관유. 예, 관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관유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메시아인데, 메시아. 자, 이 관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스맨. 근데 요 스맨은 뭐냐면, 요거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그리고 메시아는 요건 뭐죠?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자, 위임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에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 가서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을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너가 이제 이 책임을 맡아서 해라. 이제 이러한 뜻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그분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일을 맡기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는요. 숫자 8에서 왔어요. 숫자. 스미나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8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너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여덟 번째 천년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면서 여기에서 지금 기름을 붓는다 위임하는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여덟 번째 천년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죠? 예수님께서 우신 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나사로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우셨죠? 그래서 근데 요 내용이 전부 다 가르치는 게 언제냐면은 요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19편 136절. 이제 136절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이 눈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강이라고 말했어요. 시냇물과 같은 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눈은 아가서에 보면 요거는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는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전체의 몸 중에서 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예언적인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를 밝혀주는 빛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없는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이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 전체의 운명은 눈에 있어요. 눈. 근데 주님께서는 눈은 등불이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눈에서 시냇물과 같이 강물이 흘러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눈물의 강물을 흘리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됐죠? 이틀 동안에 거기에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후에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틀이 지난 후에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2022년도는 이틀 후가 되는 거예요. 이틀 후. 이틀 후가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우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짜가 언제였죠? 우리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아비벌 10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본인들이 죽을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바로 대속물이니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여러 가지 헌물과 예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땠어요? 그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눈물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시편 119편에 36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냇물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유발, 희년의 의미가 여기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 우리 성경에 보면 일곱 번째 달이 나오죠? 일곱 번째 달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다님월. 에다님월인데, 요 에다님월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이제 3030년을 주님께서 가리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달에 들어왔는데 요것이 지금 우리가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온 것을 또한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희년은 무슨 해라고 그랬죠, 집사님? 자유의 해. 네, 자유의 해.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은 희년 나팔을 언제 불었어요? 희년 나팔. 희년 나팔이요? 네. 희년 나팔은 몇 년째에 불었어요? 8번째요? 희년 나팔은 49년째. 49년. 49년째 무슨 날? 대속죄일 날. 대속죄. 예. 대속죄일 날 이 희년 나팔을 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자유. 자유를 선포하라. 레위기서 25장 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 9절하고 10절, 지사님을 읽어보실래요? 9절하고 10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자, 우리 여기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규례를 따라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어느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읽었는데 내가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 자유. 예,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날 가셨을까요? 안식일날이 네. 안식일이 안식하라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AD 26년도에 침례 받으셨죠, 집사님? 네. 자,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사렛에 안식일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는데 조금 AD 26년과 성취되는 2022년도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가 이제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압제당하는 자 그래서 나귀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유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면 출애굽기 3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자, 관유가 뭐라고 말했죠? 관유? 관유는 뭐다? 관유는? 예. 관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임할 때, 예, 위임하는 표로 이제 붓는, 머리에 붓는 기름이다. 그것이 관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0장, 출애굽기 30장을 볼게요. 30장 22절. 22절 보이시나요, 집사님? 23절부터 읽어보실래요?
23절부터 예, 너는 상등한 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잡초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예, 어디, 여기 관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 관유? 예, 여기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액체. 여기 액체라고 나오죠? 액체 무엇으로? 몰약으로. 자, 몰약의 뜻이 뭐예요? 주세요. 몰약. 몰약 쓰다는 거. 예, 쓰다 뜻이죠. 그렇죠? 자,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액체라고 돼 있죠. 액체. 여기 액체가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아까 읽을 때에 자유를 선포하라.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액체라고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지금 관유를 붓는 거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기름을 부으시는 것인데 이 기름을 만드는 재료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면 액체 몰약이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롭게 하는 몰약 또는 자유롭게 하는 마레.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마레하고 하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죠?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마라라고 하는 샘물에 도착해서 그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그 강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엘림. 예, 엘림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막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샘물이 12개가 있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쓴 경험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쓴 경험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종려나무 또 샘물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관유, 위임하는 기름의 재료가 몰약기름이 들어가는데 그 몰약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기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온다고 평생 동안 살았지만 우리 기독교 전체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과 똑같이 취급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진리의 본체이신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죠? 욥기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조차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말을 잘못하면 우리 생애 전체의 바퀴를 불살라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관유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 관유는 결국은 2300년의 예언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쓴 경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희년의 기별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그 희년의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관유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관유를 받게 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언을 알게 되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관유의 재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바로 자유. 이게 이제 제비라고 하는 단어가 제비. 새로 말하면 제비인데 이게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자유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민수기서 36장 4절 제가 이걸 안 본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민수기서 36장 4절 아, 네. 그래서 오늘 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발은 피리 부는 자와 또 수금을 타는 자의 조상이다. 자, 피리가 뜻하는 게 뭐죠, 집사님? 피리? 피리. 피리 얘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서? 장터에서. 예,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었을 때 왕이 어떻게 명령했죠? 나팔 소리가 나고 검은 고를 타고 또 피리를 불고 삼현금을 탈 때 너희가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넣고 일곱 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자, 이거는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상징적인 동물이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의 상징적인 동물이요? 예. 예. 곰인가? 바벨론은 사자. 사자? 예, 바벨론 사자였어요. 바벨론이 사자예요? 예. 바벨론 사자. 바벨론 자. 사자인데 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마귀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는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두루다니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상 선악간의 대쟁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를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유다지파의 사자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가 지금 피리 소리가 들리고 검은 고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사명금은 뭐예요? 사명금. 이거는 새 증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또 삼낮삼밤 땅속에서도 의미하는데 새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진리의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너가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래서 지금 사단과 예수님은 둘 다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을 지금 양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경배하죠? 우상에게. 예, 우상에게 경배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이 마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풀무불은 어때요? 일곱 배가 뜨거워요. 평소에 지난 중세 암흑기 때 했던 것보다 일곱 배는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마귀가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